이 시간을 여기로 불렀어. 오피스텔 놔두고. 뭐야? 오피스텔 있던 당신 짐 가져가든가 버리든가 당신 마음대로 해. 너 왜 이래? 우리 관계 내가 먼저 시작했고 끝도 내가 내. 우리 끝났어. 이런 식의 파고 누구 말 맞더라 질색이네. 이별 선물로 내가 조언 하나 할까? 홍세연 내쫓겼다 다시 들어온 일. 은경애가 리모컨 쥐고 당신 조정했을 거란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? 애착을 갖고 있는 대상에게 강박에 가깝게 집착하는 은경애. 압도적인 대상을 만나면 복종보다 저항을 택하는 홍세연. 극도의 공격성을 보일 만큼 자식에 대해 과도한 보호심리를 갖고 있는 금영수. 셋 다 너무 순순했던 거 이상하지 않나? 할아버지, 홍세연 해고해야겠어요. 홍세연 씨 어디 있습니까? 네 손이 안 닿는 곳에. 난 많이 이상하던데. 정신 차려. 장명한 당신 은회장 장기판에 졸로 놀아나고 있는 걸 수도 있어. 부회장이 됐으니 이제 자네가 우리 회사 실질적인 책임자야. 네, 명심하고 있습니다. 자, 서명하게.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게 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는 서약설세.